28살 개띠분들 또 어떤 부분이 좀 좋을지. 금전이 잘 풀리지는 않아. 하지만 연애 운이 좀 좋아. 결혼도 할 수 있나요 그러면? 좀 이른 나이긴 하지만. 아직 결혼으로 보지는 말고 첫 인상이나 이런 거랑은 사실 살아가면서 조금씩 바뀌는 사람들이 있잖아. 그러니까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 뭐 결혼까지 갈 수도 있기는 네. 하겠지만 아직 결혼으로 너무 일찍 보지는 말고 네. 이 사람의 평소 습관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네. 사귀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쵸. 그걸 가지고 조금 신중하게 고르면 돼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40살 되는 또 개띠분들 또 운세가 어떨지. 이 사람들은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 말고 가게를 낸다던가 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. 그런 사람들로 하면 대박 칠 수 있어. 40살 이분들은 연애 쪽은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나요? 40살의 연애 운 자체가 많이 띄워진 건 아니야. 그쵸. 이게 물론 연애 운이 트인 사람들도 있겠냐 하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사람을 조심하는 게 나아. 왜냐면 사업을 했다가 대박을 쳤다고 하면 당연히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금전적으로 많잖아. 네.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자연스럽게 이성이 꼬여. 나를 좋아해서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솔직히 돈 보고 오는 사람들이 조금 있을 거야. 그러니까 그쵸.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연애 운이 좋다라고 보긴 조금 그렇지? 일단 52세 되시는 개띠분들 어떻게 보면 이른 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자기 건강 조금 조심하고 자기 매사에 좀 신중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길 가다가 돌에 걸린다고 해도 다시 그냥 안 넘어지고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잖아. 네. 근데 그거 잘못 밟고 넘어지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지금 이 사람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 조금 조심하는 거. 64세 되시는 개띠분들 솔직히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관리 하긴 해야 되는데 네. 오히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몸적으로 아픈 것보다도 좀 신적으로 지칠 수 있어. 가정에도 열심히 했고 일하는 것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못 쉬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쉬는 게 맞아. 쉬고 다시 이제 일어설 걸 생각을 해야지. 일어선다고 해서 이게 다시 또 무리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했구나. 뛰다가도 잠깐 쉬었다가 걷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아예 멈춰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. 네. 얘기를 할 때 금전적으로 좀 많이 풀리는 사람도 있고 연애적으로 많이 풀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제일 대박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긴 하잖아. 하지만 그만큼 이제 뒤쪽에 안 좋은 분분도 계시고 자기가 쉬어갈 공간도 이제 마련을 하고 쉴 시간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왔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이러면서 자기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이 사람들한테 좋은 기운이 또 이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